가장 깨끗한 약속.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신뢰성 높은 필터 시스템. 물길이 닿는 마지막 길까지 알아서 스마트하게. 돋보이는 외관, 아름다운 순백의 디자인. 우리 가족을 생각한 올케어 솔루션. 애터미 올케어 정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렇게 제품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대하셨던 그리고 본사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차석으로 수료하신 주세진 사장님의 올케어 정수기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 정수기를 써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물맛이 좋은지. 그렇지만 물맛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사 주세진 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주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38개월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SK매직에서 정수기 강의, LG전자에서 모바일 강의, 그리고 농심에서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품을 교육을 했었고요. 또 많은 어머님들이 빨간 김치통으로 알고 계시는 탑파이어 브랜드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하게도 제가 애터미에서 이렇게 정수기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설레고 또 감사한데요. 저희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제가 이 설레는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정수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온전히 다 드릴 테니 이 온전하게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좀 뻔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기는 왜 사용할까요? 아무도 정수기 사용 안 하세요? 자, 우리 정수기 왜 사용해요? 그쵸, 물 마시려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물은 또 왜 마실까요? 아직 저기 꿈나라에 계신 거 아니시죠? 제가 어떤 분께 이걸 여쭤봤더니 아이고 살려고 마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물을 마셔요. 혹시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네. 목이 마르시다면 그냥 물을 좀 천천히 드시면서 제 교육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 목이 마르다라는 건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드셔주시면 좋고 5%가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 12%가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말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어딘가에 누군가 고립됐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 제가 일반적인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자녀분들이 제 또래라고 하셨는데 젊은 분들 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만난 조금 연세 있으신 고객들은 내가 제일 맛있는 게 바로 물이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마라탕이다, 탕후루다 라고 해서 좀 자극적이고 달달한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도 맛이 없다고 많이 안 마셔요. 물 대신에 주스라든지 차, 콜라, 우유, 뭐 커피 이런 걸로 수분을 섭취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여성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이 배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신장에서 결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분도 똑같이 물 대신에 다른 걸로 수분 섭취를 해서 이 미네랄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신장에 결석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게 정말 요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정말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이 많고 물 대신에 다양한 걸로 수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젊은 분들한테 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꼭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물을 마시고 계신가 하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수기 물을 드시는 분들은 49.4%,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하수, 약수 아니면 생수를 구매해서 드시거나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업자예요. 우린 사업자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을 좀 땡그랗게 뜨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 우리 정수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출시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정수기 좀 판매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아, 저도 그랬거든요. 정수기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정수기 안 쓰는 집이 없는데 진짜 다 포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팔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어때요? 정수기 설치한 집은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분들은 아직도 정수기 없이 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수기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니고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수기 없이는 이제 못 살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애터미 정수기를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들썩들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기 포인트가 몇 포인트죠? 70만 포인트.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자, 70만 포인트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때요? 해모임, 앱솔루트 진짜 몇 박스씩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애터미 정수기 몇 대 팔면은 70만 포인트죠? 한 대, 한 대만 팔면 70만 포인트예요. 자, 들썩들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서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분단, 2분단 해가지고 들썩들썩 해볼까요? 시작! 들썩들썩. 자, 2분단 들썩들썩. 어때요? 조금 좀 기분 좋아지세요? 조금 올라오세요? 업된 상태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이 잘 남거든요. 자, 다시 교육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물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마셨던 물, 지금까지 내가 마셨던 이 물은 과연 안전한가요? 내가 가방 속에서 꺼낸 그 물, 텀블러에 있는 이 물은 과연 깨끗할까요?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은 뉴스들이 나와요. 녹물, 빨간물, 그리고 흙탕물 논란 사건. 다들 아시겠죠? 제가 살았던 신혼집도 31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수도꼭지에 필터가 없으면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녹물 때문에. 제가 어디 뭐 흙탕물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녹물을 모아서 쓴 것도 아니에요. 수돗물은 깨끗했을지 몰라도 어떤 것 때문에? 수도관이 깨끗하지 않아서. 자, 우리나라에 노후수도관이 얼마나 많이 있나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1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이 32.4%, 그리고 16에서 20년 된 노후수도관이 12.9%, 거의 45%가량이 노후수도관이에요. 우리 집은 신축이라서 괜찮아, 아니면 뭐 리모델링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집까지 오는 그 물길이 다 새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니요. 20년이면 그 수도관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몇 번 바뀌셨을 거고요. 그 파이프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어떤 벌레가 있고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어떤 이물질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수도관이 괜찮지 않아서 수돗물은 드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더 안 좋은 건 바로 있습니다. 요거 미세 플라스틱. 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배달 음식 그 용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때 90%를 물에서 섭취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거죠. 왜냐? 환경 오염이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물까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이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물에서 섭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일주일간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2만 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2만 개라는 게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하트예요.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 우리 앱솔루트 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 한 장이 몇 그램인 줄 아시나요? 맞아요. 5g입니다. 이 5g이 2만 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요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우리 몸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 기사도 나왔어요. 바로 1월 달에 나온 기사죠. 강남 엄마도 못 피해가는 미세 플라스틱.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다 좋은 거, 정말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다 좋은 거를 제공해 주려고 해요. 강남 엄마들은 오죽할까요? 그죠? 물조차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어떤 게 더 맛있더라, 이게 더 비싸더라, 우리 아이한테 더 좋더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좋은 물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기 생수 브랜드 3종을 분석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24만 개나 검출이 됐습니다. 24만 개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5g, 5g이 몇만 개였죠? 2만 개 맞아요. 근데 여긴 몇 개요? 24만 개. 12배 이상의 양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도대체 이게 왜 안 좋은 건데? 라고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 못지않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암세포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시키고 면역력 억제, 그리고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고요. 인체 장기라든지 혈액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뭐 배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요. 이게 다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또 계속 미세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됐을 때 나오는 출산되는 아이도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만큼은 조금 피해서 좀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물만큼은 좀 좋은 거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90% 이상을 미세 플라스틱 90% 이상을 물에서 섭취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물을 조금 건강하게 마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에서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끓여먹는 물도 수돗물이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 약수도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어렵고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건 정수기죠. 정수기 중에서도 검증된 필터를 사용한 정수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있는 타사 이런 좀 정수기들은 괜찮은가라고 한번 봤더니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주는 그런 정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X 한번 해주세요. X. 잠 깨세요. X. 네, X예요.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수기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고객들도 정수기를 구매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사업자잖아요. 들으시면서 아, 이 우리 애터미 정수기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는 관리가 얼마나 편한가, 세 번째는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정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자, 우리가 정수라고 하면은 필터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 정수기 강의를 했을 때도 영업사원분들, 판매사원분들이 가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고객들 요즘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정수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들 검색을 하고 오세요. 근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게임 오버. 고객은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사원분들, 영업사원분들이 이 필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도 사업자다 보니 고객들에게 정수기를 판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라도, 기본적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필터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역삼투합 방식, 나노필터 방식, 중공사막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에? 그러면 우리 집에 저수조가 있다, 그러니까 물탱크가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예전에는 그 90년대부터 2010년 중반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이 저장탱크가 있는 역삼투합 방식의 정수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렇게 많이 안 쓰죠. 그 정수기면 코땡땡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코땡땡이 사랑한 필터 방식이 바로 역삼투합 방식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역삼투합 방식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냐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는 여전히 역삼투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역삼투합 방식은 조금 가격이 다른 필터들에 비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렌탈료도 많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역삼투합 방식은 정말 모든 걸 다 걸러냅니다. 나쁜 것들도 걸러내지만 미네랄들도 다 걸러냈어요. 그래서 한때 죽은 물이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정수기를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걸러냈어요. 근데 어디로 와요? 다시 또 고여있는 저장 탱크. 그리고 제가 예전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바퀴벌레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습하잖아요. 이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뉴스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나노필터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비교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인천에서 흙탕물 논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흙탕물이 갑자기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흙탕물이 어떤 집에서는 정수기가 물이 잘 나오고요. 어떤 집에서는 정수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수기 안 나오는 집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우리 집 왜 정수기 물이 안 나와요?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왜 물이 안 나와? 왜 이래?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오히려 이게 더 고객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나노필터 방식 같은 경우는 정전하를 이용한 흡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 초등학교 때 U자 자석 아세요? 기억하세요? 지우개 가루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달라붙잖아요. 근데 대용량으로 이렇게 다 붙다 보면 다 붙나요? 안 붙어요. 그리고 중공사막 방식 같은 경우는 여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흙탕물이 갑자기 유입이 됐어요. 나노필터 방식은 정전하를 이렇게 흡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중공사막 방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게 막혀버려서 물이 안 나온 거죠. 고객한테는 어떤 게 더 안전했을까요? 그냥 막혀버린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백색가전으로 유명한 LG전자에서도 여전히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럼 어떤 필터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중공사막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필터는 세계에서 인증받은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마크뿐만 아니라 WQA와 NSF 인증을 받았는데요. WQA는 미국 수질협회에서 인증해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굉장히 까다롭죠. 미국 수질협회. 미국 수질협회에서 이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물길이 닿는 부품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다 유해독성 물질 방출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받았을 때 받게 되는 게 바로 WQA 인증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물 닿는 모든 부분에 나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없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WQA 인증입니다. 코땡땡에서도 우리도 이거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네, 거기는 어떤 경우에 받았냐면 프리미엄 제품 그리고 해외 수출용에만 받았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정수기 몇 대예요? 종류 몇 대예요? 한 종류죠?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말씀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NSF 인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1억 원을 들여서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NSF 인증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감소 성능까지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수기는 필터도 정말 좋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주는 정수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1억 원을 들여서 무조건 다시 재인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 35종 유해물질을 제거를 해주는데요. 여기 교육자료에서는 35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법적으로 35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자료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타사 못지않게 우리도 이 이상 더 많은 거를 제거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균, 뭐 수은, 납 이런 나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요. 박테리아 4종을 99.99%나 제거를 해줍니다. 제가 이 큐레이터 교육을 받을 때요. 실제 저희 손세종 큐레이터님이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과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시면서 99%, 99.9%, 99.99% 차이 아시는 분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 혹시 이 차이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공대생답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세진아 잘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양이 적잖아? 그럼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뭐 수치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막 커지잖아? 그럼 99%, 99.9%, 99.99%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99%, 99.9%, 99.99%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예요? 자, 몇 퍼센트요? 네, 99.99%. 그래서 박테리아 4종을 그냥 거의 다 걸러내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걸러내주고 좋은 건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죠? 우리 정수기에 필터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두 개. 그리고 몇 단계를 거치죠? 4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필터 하나당 두 단계씩 해서 총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이물질이라든지 부유물질들을 제거해주고요. 두 번째는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화합물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UF 멤브레인 필터를 우리 중공산화 필터죠. 요걸로 미세입자라든지 박테리아를 제거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본블록으로 중금속과 유해 화합물을 2차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주고 좋은 미네랄을 살려주는 게 바로 우리 정수기예요. 자, 혹시 우리 애터미 정수기 물 나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드셔보셨죠? 물 맛 어떠셨어요? 맛있죠? 실제로 정수기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물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정수기 회사마다 필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맛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맛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실제로 다른 거 뭐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거 물 맛있어,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 필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도 걸러내주지만 물맛도 좋다. 요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살펴보는 경쟁사 비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X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필터와 관련돼서는 다 동그라미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우리 거 X 있나요? 없죠. 자,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네, 좀 기지개도 피시면서 동그라미예요. 자, NSF 인증 받았고요. WQA 인증, 살균 인증, 미세 플라스틱 감소 인증 다 받았습니다.
살균 인증 같은 경우는 이거 타사에서도 살균 받았다라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살균이 타사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애터미는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 거고요. 타사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신력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우리는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살균 마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그냥 필터는 다 동그라미다.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준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리가 얼마나 편한가. 자, 요거는 실제로 저도 예전에 관리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지만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리사분들이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오시죠? 네, 두세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자, 고객님, 제가 이 날짜, 이 날짜, 그리고 이 시간, 이 시간에만 되는데 혹시 언제 가능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 그때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안 되겠네요, 고객님. 다음 달에 관리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눈이 땡그레집니다. 아니,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뭘 또 다음 달로 미뤄. 나 그냥 약속 취소하고 받을게요. 자, 저희 어머니도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약속을 취소하고 반나절을 그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 시간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월급이 아니고요. 건당으로 수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집에 오면 30분 정도 집에 있다 가셔야 되거든요. 최소. 근데 여쭤보면 항상 10분? 20분이 있다 가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집에 왔다가 찍었다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분리돼서 오는 집 그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비데랑 정수기랑 같이 렌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기구들 있죠. 그게 한 곳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찝찝해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같이 한 곳에 넣냐고. 그죠? 이런 위생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굉장히 조금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렌탈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애터미 정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셀프 케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정수기는 스스로 살균하는 셀프 케어 정수기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정수기는 알아서 셀프케어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이 부분이 물이 흐르는 유로관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땡 하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다 기본적인 그냥 직수형 정수기다. 타사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 살균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만약에 출장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5일에 한 번씩 자동 살균을 하게 되고요. 전기분해를 일으켜서 살균수로 이 물이 흐르는 유로관부터 취수부까지 다 깨끗하게 살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을 마시다가 12시간 동안 물을 안 마셨어요. 그러면 이 유로관에 고여있는 물도 고여있는 물이라고 뒤로 배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은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애터미 물이고요. 그리고 물 나오는 이 취수부, 이 파우셋 부분이 사실 가장 더러워요. 왜냐하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커피라든지 라면물 마실 때 어때요? 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위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시간에 10분씩 UVC LED로 파우셋을 자동적으로 살균을 해줍니다. 이거는 관리사분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해주는 것보다 얘가 알아서 해주는 게 더 깨끗해요. 그리고 이 불빛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불빛 나오는 부분도 돌리면 빠져요. 그래서 물로 가끔씩 세척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셀프케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깨끗하죠. 약속 잡을 시간에 그냥 필터도 교체해 주시면 편합니다. 우리 필터 가격 얼마죠? 12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필터가 한 개 가격인가요? 그 세트 두 개 가격인가요? 두 개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필터 언제 한번 갈아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4인 기준으로 그냥 평균의 물을 마셨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오면 알아서 깜빡깜빡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거는 좀 잊고 있다가 이런 거 안내 뜨면 그때 교체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요. 조금 이따 교육 끝나고 나가셔서 한번 보셔도 돼요. 정수기 우측 부분에 맨 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엄지손가락으로 띡 누르면 빠져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필터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돌려서 빼고 그 다음에 끼운 다음에 다시 돌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도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관리사가 필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자, 우리는 렌탈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일시불가예요. 근데 타사는 다 렌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비교를 하려고 보니 이거는 일시불가와 렌탈을 비교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도 렌탈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약정을 했을 때 요 가격이에요. 자, 우리 정수기 가격 얼마죠? 148만원. 그러면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48만원 일시불에 내기 조금 어려운데 내가 딴 데서 본 거는 120만원대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정수기는 이걸 한번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필터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필터까지 가격을 계산했을 때 5년 기준으로 우리는 33,000원. 타사도 거의 4만원, 34,000원 이 정도 되고요. 대신에 총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훨씬 저렴합니다. 190만원대. 타사는 거의 200만원대죠. 그래서 정수기 가격만 볼 게 아니고 5년 기준으로 필터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때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렌탈이 아니고 뭐예요? 일시불가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타사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맛이 이상해서 해약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실제로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상담원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고객님, 1년 이제 해지하시는 거니까 잔여 의무 사용 기간 할인전 요금의 20%의 제품 철거 비용 다 하셔가지고 396,8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거 내시면 철회 가능하세요. 자, 우리는 물맛이 이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까지 내야 된대요. 요런 거를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너네 보니까 5년 기준으로 33,000원 꼴이던데 나는 한 달에 5,900원밖에 내지 않아. 내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5,900원에 이용한다라는 거는 보통 카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휴대폰 연계처럼.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카드를 사용을 해야 5,900원에 이용이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120만 원. 나 이거 금방 써. 애들 학원비, 뭐 공과비, 재산세 뭐 이런 거 다 내다 보면은 120만 원이 뭐야? 200만 원도 모자른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금액들은 다 인정이 안 돼요. 이 120만 원은 어디에 쓰셔야 되냐면 그냥 쇼핑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돈이 많아. 내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쓸 쇼핑값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쓰시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결코 저렴한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카드 연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차 우리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깔끔한 게 우리는 디자인에서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정수기 색깔 무슨 색이죠?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져다 놔도 어느 공간에 가져다 놔도 굉장히 다 잘 어울려요. 저희 집이 남편이 인테리어를 할 때 올 화이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너무 화이트로 했다가 우리 집 정신병원 같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세진아
집이 하얗잖아? 그럼 어떤 걸 다 갖다 놔도 어울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다 잘 어울렸어요. 우리 정수기 화이트잖아요.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앞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강화유리입니다. 만져보세요. 강화유리예요. 플라스틱과 강화유리의 이 고급스러움은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사에서도 올 화이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다른 데서도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손잡고 마트 가셔서 보세요. 하이마트 가셔서 보세요. 자, 만져봐. 어때? 우리 거 봐. 확실히 달라요. 진짜 고급스러움이 다릅니다. 칙칙했던 우리 집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애터미 정수기입니다. 앞부분도 히든터치로 되어 있어서 그냥 휴대폰 누르듯이 편하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온도도 40도, 75도, 85도. 그래서 40도는 아이 분유 온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75도는 차, 85도는 커피라든지 우리가 컵라면 먹을 때 요 정도 온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이컵 한 잔 분량이 120ml 정도 됩니다. 120ml부터 1L까지 내가 원하는 출수 양을 마실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에도 이 어린이들 아니면 좀 허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굽으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누르실 수 있는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지만 이런 편리성도 다 갖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상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핀업 디자인 베스트 100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굿 디자인 어워드 위너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 아이디어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이 됐어요. 파이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1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3땡이 비스땡땡도 받은 상이 바로 요 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 선전을 했어요. 근데 우린 선전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우리 정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우리 거 그냥 디자인도 예쁘지? 요 정도를 살짝 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좋은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자, 네, 정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관리가 얼마나 편한가? 세 번째는?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입니다. 자, 그럼 정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가 된다? 뭐가 걸러진다?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진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는 알아서 스스로 해주고 가격도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장표는 본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필터를 상담하실 때 조금 내가 헷갈린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실 때는 요 미사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셔가지고 우리 필터는 미사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 미세 플라스틱 감소 인증 4, 4단계 필터링 시스템 1, 1년에 한 번 한 세트 필터 교체. 조금 이해 가실까요, 이제? 네, 이제 오늘 교육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정수기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